후업 기원의 경영 악화로 지원이 끊긴 또 지원이 끊겨서 어려움을 겪었던 다문화 도서관이 주민들의 후원 도서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기업 지원에서 주민 후원으로 탈바꿈한 다문화 도서관을 부정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주부들이 모여 전래동화인 해와 달이 된 오늘을 소리 높여 읽습니다. 구연동화 연습을 하는 이들은 아직 우리말이 서툰 다문화 가정의 주부들입니다. 어허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이곳 기업 지원 다문화 도서관은 주민 후원 도서관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. 올 초까지만 해도 STX 그룹의 경영 악화로 지원이 끊기면서 시설 운영이 힘든 처지였습니다. 때문에 직원 수를 줄이고 어린이 합창단과 어머니 나라 동화 여행 등 대부분의 학습 프로그램 운영도 중단됐습니다.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2월부터 다문화 가정과 지역 주민들이 후원금을 모아 도서관 운영비를 마련했습니다. 저도 다문화 가족이다 보니까 또 여기 도서관이 어렵다고 하니 같이 좀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.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3천 원과 5천 원의 후원금이 모여 지금은 중단됐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재도 구입할 수 있는 기금이 모였습니다. 3,000원, 5,000원, 10,000원의 돈으로 일단은 그만큼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저희한테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분들이 다 우리 도서관 주인이시니까. 대기업의 지원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었던 다문화 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의 작은 나눔의 실천으로 주민 후원 도서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.